우리나라에도 양압기를 처방받는 건수가 엄청 늘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전에 비해서 약 17배가 늘었다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문제는 그렇게 많은 사용자가 필도로 늘어난 만큼 양압기를 적응하지 못해서 고생하신 분도 엄청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양압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수면건강연구소를 찾아오시는데 오늘은 양압기의 대안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시작하실까요? 네, 저는 양압기는 인공호흡기라고 생각합니다. 인공호흡기 아시죠? 중환자에게 숨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인공호흡기입니다. 그렇다면 수면무호흡증, 코골이가 심해서 인공호흡기를 써야 될까요? 라고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대부분은 스스로 호흡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고 기도가 막혀서 숨쉬는 게 힘든 거죠. 즉, 기도만 열어주면 될 일을 인공호흡까지 동원한다는 게 과연 합리적인가 하는 의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누누이 제가 영상에서 설명을 하는 게 바로 자는 동안에 턱이 처지고 혀가 처져서 목구멍이 막힌다. 그래서 숨쉬는 게 힘들어진다. 이렇게 간단한 이유에 의해서 숨쉬는 게 힘들다면 해결 방법 또한 간단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주 쉽고 간편하고 게다가 돈까지 안 들면 정말 좋겠죠. 바로 자 한번 보실까요? 시중에서 쉽게 살 수 있는 테이프, 그걸 이용해서 첫 번째, 입술이 떨어지지 않아야 되니까 입술을 이렇게 붙이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디귿자로 붙여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턱이 뒤로 툭툭 떨어지는 사람들은 턱을 위에서부터 이렇게 잡아줘야 됩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하악 테이핑 방법이라고 해서 설명한 게 있으니까 거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드니까 설명이 되었으니까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테이프를 이용하면 뭐 비용도 거의 안 들고 쉽게 해볼 수 있지만 누구한테나 다 효과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많은 분들이 나 그거에서 효과 봤어 하는 사람을 따라서 해놓고 나는 효과 없던데 라고 하는 분도 많이 계시죠. 테이프로도 부족한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장치를 이렇게 이빨에다가 착용을 해서 딱 하면 아래턱이 앞으로 나온 상태에서 뒤로는 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고 다 할 수는 있지만 뒤로 가지 않아서 턱이 뒤로 밀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기도가 막히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양압기에 대한 원리를 알면 대안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